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 전도자에게 필요한 자세 또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상적으로 복음 앞에서 필요한 자세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구령의 열정이라고 보통 말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열심 그런 것을 전도자가 가져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이된 현대화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가려고 수없이 계획했지만 번번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해서 권면하고 또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획을 말해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 로마로 가는 그런 여행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번번이 바울이 세운 로마행 그 계획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연기되고 연기되고 또 연기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굳이 뭐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지만 주변의 이제 상황들을 보면은 굳이 그런 식으로 계속 되지도 않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방해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뭐 한두 번 뭐 이렇게 노력해보다가 안 되면 좀 상심도 되고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그런 실패 속에서 연기되는 일들 속에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가운데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럴 법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본문의 이 바울 사도가 13절에 표현한 바에 의하면 자기의 로마행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우리 장로님께서 군대 생활도 오래 하시고 지휘관으로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육군은 잘 모르지만 특전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더라고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마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심정으로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의 길을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도 많고 계획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전도자는 가져야 되는 거죠. 결국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도 직접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뜻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자꾸 그게 안 되니까 우선 편지라도 써서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쓰기 시작한 게 아마 분명히 로마서일 거예요. 이미 가서 여러 차례 방문해서 만나고 이야기도 했다면 굳이 로마서에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우선 편지라도 이렇게 쓴다라고 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표기하지 않는 거죠. 방문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선 편지라도 써서 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불행의 열정은 이 사도 바울께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죠. 한 번, 두 번 두드리다가 열리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이고, 여기는 아닌가 보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열릴 때까지. 예수님의 비유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밤중에 어떤 손님이 와서 이웃집에 가서 먹을 걸 좀 구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계속 두드리니까 자다가 깼는지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죠. 그런 의미의 말을 하죠. 내 생각 같아서는 주고 싶지 않지만 자꾸 두드리니까 내가 와서 먹을 걸 준다고 하면서 주죠. 그걸 가지고 친구에게 손님에게 가서 대접을 했겠죠. 안 되면 될 때까지 끝까지 이게 포기하지 않는 바울이었죠. 그런 바울의 불행의 열정,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그 당시 서양 세계의 중심이 되었던 그 로마를 기반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전초기지가 마련된 거죠. 우리도 이런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열심, 불행의 열정을 가지고 가까이로는 우리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 가족분들,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우리 학생들, 구역원들,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도의 열정을 불태워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가져야 될 또 다른 자세는 그 빚진 자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투철한 사명감과 투철한 책임감, 그것이 있어야, 그런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끝까지 전할 수 있죠.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했죠.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문맹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다음부터 항상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위 고하를 상관하지 않고 또 자기 편이냐 아니냐를 상관하지 않고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으신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해야 된다. 자기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못 배웠던, 많이 배웠던, 학식이 있든 없든 그런 것 상관없이, 지역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그분들도 주님의 사랑에 품 안에 안겨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그 사람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우리가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살펴본 그 사도행전에서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26장 29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자기는 신문 받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너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걸 재판받기 위해 가지고 우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정당하고 옳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유리한 것만 이렇게 자꾸 말해야 될 텐데, 그런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아그리파 왕에게 한 말이 29절에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자기가 지금 이제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죠.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께서도 나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자기 심판하는 사람 앞에서 그를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곧그 투철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 빚진자 의식을 가진 바울의 모습이었죠. 답답한 자기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사명감,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거죠. 죄수고 왕이고, 그 차이를 뛰어넘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믿고 실천했던 그런 뜨거운 책임감, 이런 것들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었던 이유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가지셨던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빚진자 의식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가족을 향해서도 그렇고,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이런 빚진자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열심히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나처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고 잠이나 풀풀 자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건 열정이 없는 거죠. 주님의 뜻하신 바를 붙들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요나처럼 사는 것이 아니다, 바울처럼 살아가는 열심히 있는 주님의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죠. 달리 바꿔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쉬운 성경 보면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라는 그 젊은이가 복음을 전한다는 둥 하다가 사형당해가지고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 믿으라고 그러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철학과 사상에 심취해 있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니, 그 시골 구석에 있는 한 젊은이의 죽음이 어떻게 인류의 구원이 되느냐 하면서 그런 말을 한 철학자들은 아무도 없다고,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바울의 한 말을 무시한 사람도, 비웃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그 신문을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도 들었죠.
네가 배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런 말도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그런 말 보았었죠. 그 말이 이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나오죠. 바울이 여러 가지 자기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베스도가 말했다는 건데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말을 나한테 감히 총독인 나 앞에서 죄수가 어떻게 감히 건의하고 말할 수 있냐. 너 미친 거 아니니 지금? 네가 많이 배웠다고 하든지 됐더니 그 학문이 너를 좀 이상하게 만든 것 같다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꾸중을 했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신앙,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복음을 또 전하죠. 부끄러워하는 대상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바울께서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확신, 누가 뭐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흔들림 없는 그런 반석 같은 믿음. 예수는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 그것은 투철하게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 복음을 또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